3과 본문 3. 이번에는 Baltic Herring Festival, 발트해의 청어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Herring 하면은 청어, 좀 작은 어종이죠. Helsinki, Finland, October. 여러분이 그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발트해는 북유럽에 있는 해안 그 바다를 나타내고, 핀란드도 역시 북유럽의 국가죠. 북유럽의 수도인 헬싱키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축제라는 얘기. Every year in early October, 10월 초에 해마다 열리는 축제예요, 이거는. Helsinki's harbor, 헬싱키의 항구는 바뀝니다. Changes into a lively, 생기 있고 colorful, set for the Baltic Herring Festival. 발트해 청어 축제를 위한 장으로, 다채로운 장으로 바뀝니다. 자, 일단은 lively의 유의어가 있어요. 생기 있는. vigorous. 그리고 vibrant 이렇게 하면 생기 있는 이란 단어가 되고 딱다 V로 시작하고 있고 V가 주는 느낌이 뭔가 활동성이 강하고 이런 걸 염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축제가 Festival First held in 1743 1743년에 처음 열렸습니다. 1743년 이게 우리가 빼기가 돼야 돼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빼기 1743 해가지고 아 이게 몇년 정도 된 축제인지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277년 277년 정도 됐죠. 빼면 277이 나오니까 277년 된 축제다. 이거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277년이면 보통 막한 270년도 더 넘게 된 축제이다, 250년도 더 넘게 된 축제이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743년의 경우에는 18세기 중반이 되겠고요. 처음은 그때 이후로 계속 1년마다 개최가 된 거일 테고. Fisherman, 여기가 맨이니까 이건 복수겠죠? From all over Finland. 핀란드 각지에서 온 그런 낚시꾼들이 Bring their latest catch. 그들의 latest. 가장 최근 의란 뜻이죠. 최상급입니다. 자, 이제 latest 하면은 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latest versus last. last는 마지막에. 마지막에가 되면 글의 내용이 심하게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fisherman, 어부가 나는 이제 오늘 이후로 어부 인생을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마지막 낚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노인과 바다처럼 그래서 last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어떻게든 연관을 지을 수 있어도 latest와 last는 완전히 달라요. 어디로 가져오냐? bring이니까 뒤에 전치사 to가 오겠죠? for이 아니라 Helsinki로 가져옵니다. to 다음에 to 부정사 to take part in. Take part는 뭐뭐에 참가하다 이런 뜻이죠. 유의어가 있어요. Participate in one of Finland's oldest festivals.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이 있잖아. 그러면 뒤에가 반드시 S가 있어야 됩니다. One of가 있는데 뒤에가 복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S가 없더라도 그 복수 명사의 형태가 뭐 fisherman이라든가 이렇게 어쨌든 복수형 inflection을 취해야 됩니다. Sailors in bright orange tents. 밝은 오렌지 색깔의 텐트 안에서 이제 깔아놓은 그런 판매자들인 line 늘어서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사고요. The harbor 항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항구를 따라서 늘어서서 and sell 팝니다. Herring. Herring에 관서 없죠. 이런 물고기 계열은 거의 다 양으로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불가사 취급을 합니다. In every imaginable form, 어떠한 상상 가능한 형태로 또 팝니다. Imaginable 하면은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imaginative랑 imaginary 이건데 imaginative는 무슨 뜻?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imaginative. 그래서 이제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데쓸수 있어요. The children are imaginative. 그 아이들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다. 이렇게. imaginary는 상상의. An imaginary animal. 상상의 동물.
그래서 imaginable, imaginative, imaginary는 다 다른 단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상이 가능한 형태로 어떤 것들이 상상이 가능한 형태냐? fried, 튀겨지고, pickled, 절여지고, smoked, 훈제가 되고, 이제 bottles, 병으로 팔기도 합니다. 병에다가 팔아요? 특이하죠? in cans, can, 그 통조림 형태로, 그리고 수프나 피자나 아니면 샌드위치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 접해봤을 법한 그런 음식 형태니까 상상 가능하다고 했겠지. The choices are endless. 선택지가 끝이 없습니다. 고를 수 있는 게 끝이 없다는 얘기. 진짜 끝이 없진 않겠죠. 물론 뭐 한정이 돼 있겠지만 너무 많다 이렇게 되죠. endless의 유의어가 있죠. infinite인가 finite인가? infinite. 그리고 뭐 limitless 있을 거고. On the first day of the festival, 축제 첫날에 competitions are held. 대회가 열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lect the most delicious, 가장 맛있는 양념된 herring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의 herring surprise. 이제 surprise는 정말 잘 만든 음식이 되겠죠. 그런 최고의 음식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는 여기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seasoned, 양념된. Herring surprise is a traditional dish. Herring surprise는 특정 음식 종류인데 이게 traditional dish,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Made with herring, cheese and onions. 재료로 청어와 치즈와 양파가 들어간대요. Made는 여기서 PP가 될 거고. The winner of each competition is awarded a trophy. Award는 사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사였어요. 그래서 원래 award A, B 이렇게 A가 I요, B가 D요 형태였어. A에게 B를 수여하다. 근데 지금 A가 앞으로 갔죠. 수동태니까. 우승자가 받습니다. 트로피를. D요가 지금 뒤에 있는 상태고. 여기서 each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each는 반드시 뒤에 단수명사만 씁니다. 하지만 each 다음에 of가 나오는 순간 뒤에는 복수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즉 여기서 each 다음에 of가 나오잖아. each of the가 나오면 competitions s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좀 특이한 걸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competitions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수일치는 winner에다가 맞추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music performances, 음악 공연이나 cooking shows, 요리 뭐 쇼나 요리쇼, 뭐 불쇼 같은 거 막 현란하게 하는 거겠죠? And the kids concert, 아이들의 콘서트가 take place, 개최됩니다. 일어난다, 열린다 다 좋고요. 페스티벌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 내용들이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내용일치로 풀게 되면 문제에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뭐뭐가 있었지 이런 거.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단어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어려운 단어 딱히 없겠죠? take place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For those, those는 사람들이라 그랬어. 근데 people 대신에 those를 많이 쓰고요. Who do not regard hearing, regard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Their favorite food, 청어를 자신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There are many boats, 많은 배와 and street food shops, 가판대가 있습니다. 제공을 하는, offering other traditional Finnish food. 다른 이거 finish 하면은 핀란드의라는 뜻, 핀란드의 형용사 형태, 딱 봐도 뭔가 알겠죠? 를 제공을 하는 어떤 뭘 포함하는 음식이냐. warm, 지렁이 아니고요. 따뜻한 salmon soup. salmon 하면은 연어. 참고로 salmon이 아니라 salmon으로 L은 묵음 처리가 됩니다. 이런 걸 포함을 해주는. 나는 청어 싫어하는데, 그러면 축제 와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 갈 수 없잖아요. 청어 막 비린내 나는데 굳이 가는 건 고문이니까. 그래서 청어 아니어도 연어를 또 먹게끔 해주는 거가 되겠죠.